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본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임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레트로 게임에 조금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레트로 게임기 뿐만 아니라 레트로 제품, 제가 원래 빈티지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플을 작년에 엄청 많이 수집했어요. 한 3,000만원어치 수집을 했고, 애플 빈티지 제품들. 그래서 그런 빈티지 제품들 중심으로 확장을 해나가면서 뭔가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도 물론 팔겠지만 하드웨어에 좀 더 집중할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하드웨어를 뭔가 이렇게 각 잡고 열심히 파는 업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게임스탑에서도 하드웨어는 많이 안 팔아요. 소프트 위주로 팔고. 그래서 밈 주식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한국분들도 좀 알고 계실 텐데, 게임스탑이 이 저희 동네만 해도 한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5천 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랑 경쟁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일단 하드웨어 중심으로 저는 컨셉을 잡았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샀습니다. 저도 벌써 제 재고긴 하지만 레트로 게임기 재고 아닌 것들 포함해서 제가 테스트 제품으로 산 것들 해서 한 벌써 3천만 원 정도 샀고요. 앞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더 사서 5천만 원 가지고 초기 자본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딱히 뭐 오프라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없을 거라서 다 제품에 다 때려박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이제 다양한 제품들,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써봤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진짜 인기 있는 제품들은 다 쓴 것 같아요. 다 사서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이제 뭔가 레트로 게임을 그냥 캐주얼하게, 가장 편하게, 가장 가성비 있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PC 기반의 제품이고요. 일단 요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게임기 사업을 하려고, 유통업을 하려고, 인터넷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영주권 받으면 바로 이제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벌써 한 3천만 원 정도 썼어요. 이게 재고로 한 3천만 원치를 산 건데, 재고뿐만 아니라 이 어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시된 있는 인기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샀어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심지어 폴리메가라는 것도 샀고, 그리고 아날로그사의 제품도 다 샀습니다. 이게 진짜 구하기 힘든데 피가 뭐 한 두 배 세 배 붙어가지고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써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 샀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아날로그나 그런 FPGA 기반의 하드웨어 시뮬레이션이죠. 그런 기반의 제품이 가장 비싸고 좋아요. 퀄리티 좋고. 왜냐면 거의 실기 수준으로 이거를 에뮬레이팅 하거든요. 그것도 에뮬레이션이긴 하지만 하드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사운드나 그래픽이나 이런 게 하나도 깨지지 않고 거의 그대로, 그리고 HDMI 출력을 해서 FHD로 TV에 완벽하게, 최신 TV에 출력해서 쓸 수가 있는데 비싸요. 생산도 많이 안 해가지고 사실 피가 막 더블로 붙어가지고 돈이 조금 아깝습니다. 구입하기에는 원래는 출시가는 한 200불 초반인데 지금 한 600불, 막 900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좀 저렴하게 사면 한 300불 후반, 뭐 400불 뭐 요 정도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날로그 NT든 메가 SG든, 얘네가 게임기 타입별로 세가 제네시스 타입을 또 따로 만들고, 슈퍼 닌텐도 버전은 또 따로 만들었어요. 슈퍼 NT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SNES죠 정확히. 그래서 여러가지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듀오에서 테라그래픽스랑 PC 엔진 기반의 게임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포켓이라고 게임보이 기반의 게임들을 돌릴 수 있는 휴대용 기기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각각 다 사면 한 800불, 1000불, 1000불 이상 들어요. 제 가격으로 산다고 하면. 하지만 그거를 현재 시세에 맞춰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당 한 400불 정도 잡으면은 2000불? 2000불 이상 듭니다. 아무튼간에 그 제품 FPGA 기반의 제품들이 좋은데 아날로그밖에 없어요. 그걸로 출시된 하드웨어가. 그렇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막 붙는 거고, 그게 가장 좋지만 또 번거로운 점도 있어요. 물론 롬팔 구동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보급형으로 나온 게 이제 레트로 프리크. 그거는 이제 에뮬레이션 기반이고요. FPGA 기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픽이랑 그 사운드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웬만한 실기를 뭐 HDMI 출력으로 바꿔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아무튼간에. 아,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 진짜 딱 편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거 사는 게 나아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콘솔,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헬드 기기, 휴대용 게임 기기를 사는 게 그게 좋은데, 휴대용 게임 기기는 오딘으로 넘어가면 또 이것도 비쌉니다. 한 5,600불 하고요. 400불에서 한 600불 사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세팅을 직접 다 해야 돼요. 이게 세팅하는 게 진짜 귀찮거든요. 모르면 또 공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팅되어 있는 엠버니 기기들을 많이 사죠. 게임기도, 게임 롬도 다 들어있고, 다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 생각에 집에서 주로 게임한다 그러면 그냥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거치형 콘솔, 키넨크 이런 제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하드 용량도 엄청 커가지고 4TB.
예, 그리고 막 14TB 막 이러기 때문에 한 개만 산다, 모든 게임기 중에 한 개만 그냥 사서 레트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거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비싸봤자 250불 컨트롤러까지. 그러니까 예, 잘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S프로 5거든요. 이게 버전 X5. 요거의 슈퍼 콘솔 X5라고 치시면 나와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요것과의 차이점은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드로이드 기반에 이제 페가수스 런처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레트로 아크가 있죠. 이게 이제 고전 게임들 실행하는 에뮬레이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전체적인 코어만 추가하면은 거의 모든 레트로 게임 플레이어를 에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정한 거예요. 요거 딸랑 하나 있고요. 요것만 누르면 그냥 사실 실행이 가능해요. 요것만 하면은 실행이 된다. 한번 해볼게요. 예. 아, 지금 하드 전원이 꺼진 것 같아요. 예. 하드 전원을 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 디스크에 있는 롬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퀴트. 갔다가 이제 이게 부팅이 되고 있고요. 사타 디스크는 부팅되는데 조금 걸리더라고요. 예, 이제 켜졌죠. 웅웅.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 부팅이 된 겁니다. 물리 디스크를 읽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나죠. 해볼게요. 예, 그러면 얘가 메타 파일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여기에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를 불러드리는데 요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거는 근데 한번 실행하면은 금방금방 됩니다. 예, 하지만 매번 만약에 이 안드로이드 기기를 껐다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시간이 요만큼 한 제 생각에 한 10초? 1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불러오고 있죠. 왜냐면 이게 4TB이기 때문에 예, 요게 4테라 써있나요? 아무튼간에 4테라바이트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 스크래퍼 SS를 불러오고 있네요. 바로 실행이 되죠. 이게 너무 편해요. 일단 요거 제네시스 있고 맘에 예, 있고요. 맘에도 208. 제네시스 게임도 엄청나요. 932. 웬만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되죠. 맘에도 많고요. 맘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마스터 시스템, 세가 마스터 시스템이 있고요. 이것도 293개, MXS, 그리고 이것도 390개, 닌텐도 64, 이것도 264개, 나오미 49개, NDS, 닌텐도 DS죠. 이건 조금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 TV로 NDS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화면이 두 개가 필요한데 애매하죠. 그리고 네오지오 137, 네오지오 CD 93, NES,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닌텐도 NES라고 하죠. 패미콤. 일본 버전은 패미콤. 그리고 NGP, 네오지오 포켓. 그리고 네오지오 포켓 컬러 38개. 그리고 PS2. PS2 굉장히 많습니다. 658개. 그리고 PSP 800개. PSP 미니 예, 249. 그리고 PSX 1800개. 세가 세턴 300개. 그리고 세가 32X 이게 약간 그 확장기기로 세가 32X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보유 중인데 35개. 이건 타이틀이 사실 많이 발매되진 않았습니다. 세가 CD 67 그리고 SG-1000 SNES 슈퍼 패미콤이죠. 800개 많죠. 그리고 슈퍼 그래픽스 이것도 252개. 한국에서는 슈퍼 그래픽스를 많이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대중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도 하나 있나요? 터보 그래픽스. 터보 그래픽스나 뭐 PG 엔진이나 이런 건 한국에서는 크게 아마 많이 퍼지진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썼던 기억이 없어요. 터보 그래픽스. 근데 북미 쪽에서는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유튜버들 보니까 북미에서도 터보 그래픽스나 이런 거는 PC 엔진 이런 건 일본에서나 인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보이 닌텐도 위 예. 이때부터 좀 그래픽이 극적으로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W스완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써본 게임기예요. W스왕크 이건 뭐냐? 예, 저도 모르겠어요. 언더스완이라고 하는 거구나. 언더스완 컬러 X68000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전체 게임 16,000개의 게임이 들어있다. 어마어마하죠. 최근 플레이한 거 역시 격투 게임 좋아합니다. 3DO 예,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3D 게임의 거의 첫 번째 그 디바이스 같은데 3DS 이건 닌텐도 3DS도 많이 있네. 482 엄청 많죠? 콘솔이 게임 기기가 불과 한 5-6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90년? 예. 제규어라는 것도 있고 아타리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죠. 이거 평생에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찍먹이 또 저는 찍먹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그냥 예, 그래서 이런 걸 사는 거죠. 예, 플스 3도 있습니다. 몇 개 없긴 하지만 아마 추가로 여기다가 저장하면 될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거 치우고. 드림캐스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솔은 사실 드림캐스트예요.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있다 아무튼간에 예, 게임큐브도 있고 저 여기 다 있는데 말이죠. 이 게임큐브 여기 드림캐스트도 있고 세가 세턴도 있고요. 그리고 닌텐도 패미컴도 있고 다 있는데 예, 또 산 거죠. 저는 이쪽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진짜 진지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미국에서는 이 레트로 게임 시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게임 전체 시장이 당연히 크지만, 모든 시장이 다 크지만, 한국보다 이런 레트로 제품, 이런 매니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첫 번째 하는 사업은 가볍게 웜업 하는 느낌으로 게임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콘솔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에뮬레이션 콘솔이고요. 이게 가장 최신 모델이에요. 지금 4테라 외장 하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 외장 하드 케이스는 제가 따로 구입한 겁니다. 그냥 하드만 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콘솔 X5 프로라는 제품이에요. 슈퍼 콘솔 X5 프로. 이게 사실 콘솔 1부터 시작된 제품인데 여기 사타 케이블 포트가 보이죠. 원래는 그냥 외장 하드랑 예 외장 하드도 아니죠. 그냥 사타 하드랑 요 사타 케이블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케이스를 외장 하드 케이스를 하나 따로 샀습니다. 예쁘죠. 예, 투명한 걸로. 그래서 요거는 한 200불 220불 정도 하고요. 하드 포함해서 예, 요거는 하드 케이스 한 20불 정도 주고 샀습니다. 훨씬 보기가 낫죠. 요것만 따로 있는 것보다. 아무튼간에 이 제품이 지금 최신 안드로이드 기반의 에뮬레이션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장 포트가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타입 C로 모니터 연결도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포트고 그리고 랜 케이블도 유선으로 연결 가능하고 당연히 와이파이 지원하고요. 이게 그냥 그 디스플레이 없는 안드로이드 핸드폰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게임을 최적화된 뭔가 게임 에뮬레이션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버전이 11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도 있고, 그, 심지어 그, USB 3.0 포트가, A 포트가 3개가 있고, 하나는 그냥 USB 2.0 포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는 요, 리모컨을 2.4GHz로 연결하는 USB 저걸 뭐라 그럴까요? 동글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이제 페가수스 기반으로 작동이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4TB의 게임이 있어서 사실 엄청난 양의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PSP, PSX, 세가 세턴 예,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시스템은 이게 페가수스 기반이라서 다들 오픈소스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예, 게임 롬만 모으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한번 콘솔을 사봤습니다. 200불밖에 안 하기 때문에 200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롬이 엄청나게 스위치도 하나 들어있네요. 스위치 게임까지 돌아갑니다. 예, 터보 그래픽스도 있고 예, 그리고 버추얼 보이, 닌텐도 Wii 또 저기 게임 개수가 무려 50개 W스완이라고 하나? 굉장히 많죠. 저도 모르는 게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요거 그냥 게임 컨트롤러 하나 연결해 가지고 하면은 닌텐도 DS 게임이 482개 예.
아타리부터 이런 것도 있죠. PS1, 예, PS1이 52개 게임이 있고요. PS2, 예, 52개. 그리고 PS3, 또 6개. PS3도 있네요. 심지어. 돌아가긴 하나 봐요. 그리고 이건 드림캐스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인데, 예, 콘솔이죠. 게임 콘솔.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24개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네오지오 굉장히 많죠. 그래도 이게 제법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실행하기 쉽게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이런 거 에뮬레이션 세팅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8개 진짜 많다. 닌텐도 64도 있고요. 264개나 들어있습니다. 나오미, 네오지오, 예, 네오지오 무려 137개. 네오지오 CD, 예, 이건 93개. 웬만한 게임들은 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PS2. PS2 무려 658개. 엄청나네. 이게 아마 사양이 충분할 겁니다. 이게 엠버닉에서 나온 최신 뭐랄까요 CPU 최신 게임기의 CPU보다 훨씬 좋아요. RG3566인가? 그거보다 훨씬 좋은 CPU와 그래픽 칩셋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 작동할 것 같아요. 요거 리뷰는 차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게 닌텐도 위 리모컨처럼 에어마우스 형태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물론 이 버튼도 작동이 되긴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닌텐도 위 방식의 야 이거 그래픽이 되게 좋은데? 플레이스테이션 2? 와 야 이 아메리칸 샤퍼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진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상까지 돼가지고 어떤 게임인지 알 수 있게 아메리칸 처퍼. 야 진짜 많다. 야, 이거 게임 플레이 하는데 평생 걸릴 것 같아요. 평생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롬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라이브러리가 예,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컨트롤러는 네, 8비트의 SN39 프로 제품이고요. 이게 8비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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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컨트롤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제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블루투스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컨트롤러를 모어 세팅이 있나? 모어 세팅이 아니라 여기에 디바이스 프리셋 그래서 블루투스로 지금 이 제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표시가 되겠죠? 엄청 많이 뜨네. 어떤 제품이지? 8비트라고 안 뜨나? 킨헥트 리플래시 8비트 떴다. 예, SN30 프로 떴죠. 페어링. 예, 페어. 하고요. 페어링이 됐습니다. 이걸로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이걸로. 잘 되네요. 예, 이것도 이제 킨헨크라는 중국 업체에서 만든 거고요. 되게 웃긴 게 그냥 3.5인치 자기네 제품도 아닌데 3.5인치 사타 외장 케이스에 박스에 그냥 들어있습니다. 한번 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PC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사타 하드디스크 하나입니다. 사타 디스크 하나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에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다 오픈소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용량이 꽤 클 거예요. 이게 용량이 무려 12TB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엔 그냥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12TB 사타 디스크 하나 덜렁, 이게 제품인 겁니다. 이게 한 200불 정도 하거든요. 예.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이 롬파일을 구하는 게 되게 일이잖아요. 사실 이 레트로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인터넷에 다운받을 수 있긴 한데 오래 걸리고 뭐 또 바이러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 그냥 구입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을, 사실 12TB가 한 100불 정도 하거든요, 사타가. 그러니까 한 그 인건비로 100불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개 들어있어요, 덜렁. 그냥 이건 윈도우 PC에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냥 쓰시면 되는, 예, 게임 콘솔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제품이에요. 여기에 그래도 설명서도 하나 들어있네요. 슈퍼 게임 하드. 그래서 여기에 10세대 i5 프로세서 이상, 또 RTX 1060 이상으로 쓰라고 합니다. 제 노트북이 아마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그냥 하드이기 때문에 그 게임의 성능은 이 하드디스크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 자기가 어디다 물리는 그 노트북이든 PC든 컴퓨터의 성능에 좌우될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케이블도 이렇게, 예, 완전 옛날 타입의 방식의 케이블이 있네요. 어디 프린터에서 쓰던. 예. 아무튼 요거를 이제 PC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예, 하드를 연결했고 전원을 켜볼게요. 진짜 초보분, 이제 본격적으로 레트로 게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저처럼 막 실기를 다 사고 거기에 있는 에버드라이브 플래시 카트리지라고 하거든요. 거기 게임 SD 카드로 저장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다 따로 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국 애들이 잘 만들어 놓은, 네, 그래서 일단 그 설명대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렉트 X9 버전을 설치하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선은 넷 2.0도 설치를 하라고 기본적으로. 일단 윈도우 플러그인 다이렉트 X는 이미 깔려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비주얼 C 런타임을, 그리고 코어 EXE를 설치하라고 해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 다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X9을 처음에 설치를 하고, 제가 뭐 컴퓨터로 게임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다이렉트 X9 설치하고 인스톨 넷 2.0 설치하고 비주얼 C 런타임 이제 설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글꼴이더라고요. 인스톨 바바스누에라는 글꼴을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파일을 설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고요. 결국은 이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는 콘솔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 코어 파일 실행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우스로 되나? 마우스로 조정하는 거 아니고 커서로 되나? 일단 뭐 컨트롤러를 하나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로딩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되고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볼륨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예, 뭐 테크노 패럿, 이게 다 아마 코디 이런 게 다 런처 프로그램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런처를 쓰면 되는데, 뭐 하이퍼스핀이 요즘 인기인가 봐요. 일단 하이퍼스핀 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구동이 아주 쉽게, 예, 한 5개의 프로그램을 깔고요. 플러그인이랑 프로그램을 깔고 그냥 시작하면은 윈도우 기반으로, 예, 작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드로이드 기반이라서 저기 보면은 이 안드로이드 기반이 모니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TV나 이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 제품이. 왜냐면 요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잖아요. 그래서 PC가 필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드로이드 기반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요거는 4테라, 저 PC 기반은 무려 12테라. 예, 네. 와, 그런 거. 네, 뭐 여러 가지 맘에 AAE, 아케이드 이뮬레이션, 아케이드 게임들, 요렇게. 그리고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요, 예쁘게. 뭐 이게 사실 하드디스크 빼면은 100불에 사는 거기 때문에 100불에 요 정도 이제
구성이면은 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직접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쳤죠. 인디아나 존스다 와. 아타리 시스템. 이제 콘솔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요런 거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요런 거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다운받고 또 설정하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잖아요. 보기 좋게 다 썸네일부터 뭐 썸네일 영상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퍼즐보블 왜 이렇게 많아. 캡콤 이거는 콘솔별로 된다기보다는 이 게임 회사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많다. 야 역시 12테라에 뭐가 없겠습니까. 무려 12테라 게임이면 뭐 다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게임이 다 구동이 되진 않을 거예요. 데이터 이스트 제품도 있고. 야 데이터 퓨리. 야 이거 게임을 뭐 실행해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한 9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무튼 예, ESC 누르면은 나갈 수 있고 다른 런처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이퍼스핀 말고 4D 이게 저는 가장 익숙한 것 같아요. 런치박스 런처박스인가? 여기 안드로이드 앱도 있어가지고 요거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2테라를 SSD로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레트로 게임 하려고 사타로 뭐 사타 2테라 정도로 해서 옮겨 담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랑이냐 이 4테라 안드로이드 기기를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드로이드 요거 슈퍼 콘솔 예, X5 프로 요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실 때 요 외장 하드 케이스 꼭 사세요. 그냥 사타 하드 덜렁 오거든요. 보기만 해도 뭔가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저는 게임 플레이를 거의 안 합니다. 뭐 해봤자 진짜 하루에 한 15분? 그 정도도 아니 한 게임 정도 한번 죽으면 그냥 끕니다. 포만감이 느껴진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게임 타이틀들이. 이거 아직도 이건 읽고 있네요. 이 게임 롬 파일을 스캔해서 이제 보여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무딩이 완료가 됐고요. 예, 요거는 런치박스. 어 예쁘다. 이 UI가 되게 예쁘네요. 예, 종류별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있고요. 야, 엑스박스 360도 있어? 와, 짱인데? PC 엔진, 슈퍼 그래픽스 뭐 거의 비슷한데 뭐가 더 사용하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닌텐도 DS는 닌텐도 64, N64도 있고 NES, 뭐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 제 디스크 시스템도 있습니다. 게임보이, 게임보이 어드밴스 야 뭐 다 있네요. 12TB면 뭐 고사양 게임들 없겠지만 야 하면 드림캐스트 한번 보자. 드림캐스트 이렇게 야, 보기 좋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다른 런처 한번 또 실행해 볼게요. 야 이거 은근히 스펙을 요구하나 보다. 이거 하드웨어 성능 요구 막 지금 이게 뜨거워졌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하드웨어 스펙을 타나 본데요. 빅박스 빅박스가 이게 와 장난 아닌데 나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행할 땐 좀 빨리 되겠지? 야, 나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 이게 엄청 뜨거워졌는데요? 노트북이? 이렇게까지 뜨거워졌던 적이 없는데 이 노트북이. 여기 컴퓨터 게임들도 있네요. 컴퓨터 게임들 레트로벳 이거 해봤고 코디도 한번 해볼까? 아무튼 요런 예, 게임 하드디스크입니다. 게임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예, 요걸 콘솔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요 실기로 하는 게 되게 그 맛이 있어요. 그리고 CRT TV 해가지고 하는 맛이 있지만 그냥 가볍게 하실 거면은 요런 복각 게임기 있잖아요. 복각 게임기 제가 이게 복각 게임기로 시작했거든요. 예, 요런 거 제네시스 미니 요런 거 닌텐도 NES 미니 요런 걸로 시작했는데 빠져버렸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지 뭐 이렇게 레트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저는 요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슈퍼 콘솔. 이게 저사양 슈퍼 콘솔 그냥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 X1 같은 경우에는요 NES 타입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디자인이 SNES 타입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예뻐요 나름. 아주 예쁘진 않지만 그런 거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 한 5-6-7불 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레트로 게임 진짜 옛날 게임들은 구동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이 나서 뭐 PS2 게임까지 구동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요거 조금 투자해서 한 250불 정도 투자해서 4TB 예. 세팅도 다 되어 있고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 컨트롤러 요런 8비트도 요거 얘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예, 요 컨트롤러 하나 사가지고 하시면은 이게 S30 프로라는 모델이고 이거 진짜 좋아요. 완전 강추 컨트롤러. 예, 저는 지금 컨트롤러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해서 하시면은 뭐 진짜로 뭐 신나게 평생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막 이렇게 실기에 막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이제 고해상도 그 욕심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뭐 레트로 프리크를 거쳐서 또 메가 SD 뭐 아날로그사 제품까지 FPGA 방식의 제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어차피 저는 이제 장사를 할 거니까 예,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 즐기시려는 그냥 분들은 요 안드로이드 기반 콘솔로 그냥 해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 지금 제가 이거 세팅해 보니까 이 하드웨어 이 성능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 기반의 저런 외장 하드 예. 그런 시스템은 별로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PC를 쓰는 걸 더 좋아한다.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래도 모니터는 큰 거 쓰잖아요. 다 HDMI 출력 지원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안드로이드 콘솔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무튼 레트로 게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한 3개월 동안 3천만 원 가까이 쓰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지금 지식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레트로 게임에 관한 지식들. 물론 게임 라이브러리 속속 들어가면 다 모르지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게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게임이 너무 많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할지 그걸 하나하나 다 보려면 시간이 게임 고르다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푸시로 추천해줘요. 오늘의 게임 뭐 이런 거 게임 추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게임 판매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게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가 하나 있는 게 아케이드 어쩌고 저쩌고인데 미국에서 엑스박스로도 할 수 있는데 스트리밍으로 옛날 레트로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게임 찾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너무 번거롭고 물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 추천 너무 많으니까 그런 서비스 한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서비스 타입으로 IT 사업으로도 뭔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 이 게임 인더스트리에 한번 풍덩 발을 담그고 싶습니다. 이미 담갔죠. 뭐 한 3천만 원 썼으니까 담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엠버닉 그 휴대용 기기 게임들은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컨셉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샀다 그러면 여러 개 사게 될 겁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뭐 이렇게 예? 게임보이 타입도 사고 싶고 예, 뭐 이렇게 게임보이 SP 타입도 사고 싶고 뭐 이제 제네시스 타입 예, 아크 D라는 거 제일 좋아하는 얘네들이 엠버닉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제품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거든요. 요거 저는 세가 게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예, 요거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1:1 타입의 예, 엠버닉 큐브 알지? 큐브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3DS 게임 예, 닌텐도 3DS 게임에 최적화된
그런 게임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여러분 진짜로 이런 휴대용 게임기에 이제 발을 들인다 그러면은 뭐 요것도 사게 될 테고 뭐 예 또 이거는 이게 제일 처음에 옛날에 한 2년 전에 샀던 RG503이란 모델이고 이런 것도 사게 지금 PSP 타입 PSP 이건 PSP 맞습니다. 그럼 뭐 닌텐도 DS 뭐 이런 거 그 더 나아가서 욕심이 생기면은 이제 오딘 이것도 한 2년 전에 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 또 맛이 들려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오딘 2, 오딘 2 프로, 예, 오딘 2 미니 뭐 이렇게 좀 끝도 없이 빠질 테니까 그냥 저 하나 예, 뭐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다 학생이다 그러면은 다행히 저런 휴대용 기계가 맞겠지만 아니다 난 집에서 주로 즐긴다 하면은 요 거치형 콘솔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실기로 빠지면 또 정신없이 미쳐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실기에 실제 오리지널 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기라고 하면 예, 실기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저 보셨죠? 콘솔 종류 엄청 많잖아요. 한 수십 가지 되잖아요. 아, 50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50개를 다 사게 될 거예요. 다 사진 않더라도 한 20가지는 사게 될 겁니다. 20개 사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 다 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 지금 아타리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부디 예, 그냥 요 기기 한 200불 정도의 예, 만족하고 게임을 즐기는데 오히려 저처럼 기기를 모으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게임을 즐기는데 예, 돈과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네요. 저야 뭐 이제 장사할 거니까 예, 그렇잖아요. 핑계 아주 좋죠. 그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는 저희 지하실인데 이제 2층에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로 다 옮기려고 예, 저 선반을 하나 샀습니다. 조립을 해볼게요. 아 힘들어 벌써 힘들어. 다 정리했습니다. 아주 위에 좀 많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게임 콘솔이랑 뭐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진짜 많다. 요것만 아마 한 2,000만 원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비싸요. 예. 자, 이제 이 방이 좀 많이 깨끗해졌죠. 아직도 밑에 좀 있는데. 여기에도 있는 거, 저기 콘솔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다 옮겨야 돼요. 차근차근 옮기겠습니다.